6월 8일 러투데이 검찰 인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고검장과 검사장급 고위 간부 7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과거 정권에서 부적절한 처신과 수사 논란이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을 한직으로 밀어낸 좌천 인사인데 당사자들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인사 대상자들의 면면과 인사 배경 등을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검찰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우병우입니다. 우선 주목해서 봐야 할 인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4명의 검찰 고위 간부입니다. 윤갑근 대구 고검 검사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 전현준 대구지검 검사장이 그 4명입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우전수석과 동기인 윤 고검장은 지난해 8월 우전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 우전수석 개인 비리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4개월간 수사를 끌어오면서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만 남기고 우전수석을 기소하지도 않고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 정점식, 김진모, 전현준 검사장은 모두 우전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전현준 대구지검장의 경우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으로 있으면서 MBC PD수첩 광우병 제작진을 허위 보도 혐의로 기소해 정권 눈치 보기용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작진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끈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이고 김진모 지검장은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습니다. 이들이 발령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은 이렇다 할 역할이 없는 사실상 무보직 한직입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사건으로 엄청난 물의를 빚었을 때 발령을 낸 것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유상범 창원지검장과 요직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난 정수봉 기획관의 연결고리는 정윤회 문건입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유상범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정수봉 기획관은 형사 1부장으로 각각 수사팀장과 일선 수사를 맡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문건에 나오는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가 아닌 문건 유출자만 수사하고 기소해 역시 정권 눈치보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전수석은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전보했다고 밝혀 이번 인사가 문책성 인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대구지검 검사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연수원 기수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보다 빠른 노승권 검사장을 덜어내 윤 지검장에게 힘을 더 실어주려는 인사로 풀이됩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징계와 수사 의뢰에 이어 오늘은 윤갑근 검사장 등 사실상 사표를 내라는 검찰 고위직 인사,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고, 검찰의 인적쇄신과 개혁의 칼날이 어디까지 파고들어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오늘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고위 간부 4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갑근 대구 고검장과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은 오늘 오전 인사 발령을 공식 통보받은 직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검찰과 법무부 인사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독차지하고 있어서 법무부인지 검무부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지적과 함께 법무부 탈검찰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쭉 있었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법무부와 검찰 둘 다 법을 다루는 곳인데 법무부에 검찰이 검사가 나가 있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은 형식상 법무부의 일개 외청인데요. 네.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하는, 즉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네. 네. 반면 이 법무부는 종합하면 국민을 위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즉 검찰 사무는 법무부 업무의 한 분야에 지나지 않고 네. 법무부는 인권 등 다른 할 일들도 많고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상급기관인데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뭐 경찰청이 행정자치부 산하 일개 외청인데 행정자치부를 뭐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거네요. 검찰의 법무부 장악 그런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임명된 법무부 장차관 가운데 네. 검찰 출신이 아닌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법무부 4대 요직이라고 하는데요. 네. 검찰국장과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이 네 조직에 지난 9년간 네. 수십 명이 거쳐갔지만 검찰 출신이 아닌 경우는 감사원 감사국장 출신인 안장근 감찰관 이 한 명을 빼고는 모조리 검찰 출신이 장악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가요? 옛날엔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장관은 지금 공석인 상태고요. 네. 차관은 검찰 출신이 법무부 네. 국실장급 이상 10개 직책은 교도소나 구치소를 관할하는 교정본부장을 제외하고는 네. 전부 검찰 출신이 맡고 네.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싹쓸이인데 싹쓸이는 싹쓸이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무부가 하는 일은 인권 옹호, 국적 이탈과 회복, 법조인 네. 양성 제도에 관한 연구, 또 행정부처의 각 법령에 관한 자문 등인데요. 이걸 꼭 검사가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인권변호사나 해당 분야 전공 대학교수 같은 비검찰 출신이 업무에 더 적합한데 왜 검찰 출신들이 이걸 콱 틀어지고 또 이런 현실을 또 당연시한다는 비판입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남이가 또 제식구 감싸기입니다. 네. 단적인 예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법무부가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네. 있다는 점, 또 성접대 파문으로 사직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 네. 또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을 네.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서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이게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법무장관 인선부터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로우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삼성 뇌물 혐의 고리에 대해 법원이 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삼성 뇌물 연결고리 재판으로 주목을 받았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오늘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해 국민연금공단에 1,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은 홍한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외압과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홍한선 전 본부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직무 권한을 벗어나 홍 전 본부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 공단에 대한 광범위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고 스스로도 연금 전문가인데 공단의 주주가치를 훼손해 불법성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사유를 밝히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가 없었더라면 기금운용본부가 합병 반대나 중립 등으로 의결했을 것이고 결국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로 공단은 재산상 손해를 받고 이재용은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고리로 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주요 축이 성립한 겁니다. 오늘 판결로 특검과 검찰엔 파란불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발등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전세를 굳히기 위한 반대로 뒤집기 위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석궁하면 영화 부러진 화살이 떠오르는데요. 이 석궁은 총포, 도검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엄연한 살상 무기입니다. 당연히 구입부터 사용까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상식이고 원칙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석대성 기자가 석궁 불법 매매 실태를 고발합니다. 서울의 한 총포사입니다. 공기총과 엽총 등 각종 총포류와 무기류, 그리고 석궁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요 원래? 이건 그 좋은 건데? 아니 사이즈 적은 거예요? 이건 적은 거예요. 엄청 커요. 방화세며 일명 개머리판이라 불리는 받침대까지 발사되는 게 총알이 아닌 화살일 뿐 말 그대로 살상 무기입니다. 야, 여기다 조준 정도 다 할 수가 있고 사실 뭐 활도 다 사람 맞으면 죽고 다 죽어요. 이처럼 석궁은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해당 법의 목적에 적시된 위험무기입니다. 이 때문에 석궁을 사려면 우선 수련 면허증을 따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구입한 뒤에도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를 시켜야 하는 등 사용의 제약이 많습니다.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체검사 합격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정신병원 감정서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인터넷의 한 물품 거래 사이트입니다. 석궁을 사고 싶다는 글을 올린 지 1분도 안 돼 석궁을 팔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해본 듯 일단 해당 글부터 내리라고 합니다. 그 원래 이게 걸려요. 그 사이버 수사애들이 예. 수사해가지고 불법이기 때문에 예. 괜히 그것 때문에 벌금 물어요. 그러면 재수 없는 거거든. 석궁 실물 사진까지 보내준 이 사람은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바쁘시면은 그만만 내가 오늘 저 택배로 포장을 해갖고 보내주면 내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사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영치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치시킨 거 사서 뭐해요. 쓰지를 못하는데. 불법으로 샀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서에 영치를 안 시켜도 되고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석궁 불법 개조 사실부터 자랑스럽게 늘어놓습니다. 이런 석궁 자체를 대한민국에서 내 혼자 들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총보다 이게 더 강하거든요. 네. 솔직히 뭐. 이 판매자는 그러면서 화살도 원하는 만큼 구해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일단은 화살은 뭐 10발이든 100발이든 1000발이든 저는 화살은 얼마든지 선생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고 뭐 서류도 필요 없고 다 뭐 이것만 되면 바로 화살. 이날 반나절 동안 이런 전화를 3통이나 받았습니다. 글을 올린 지난 5월은 경찰의 불법 무기 집중 단속 기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법이나 규정 어디에도 석궁을 사고 판다는 글을 올리거나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제 사고 팔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예비 음모나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런저런 시험과 면허를 따고 정식으로 석궁을 구입한 사람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에 4개월, 수렵 허가 기간에만 석궁을 쓸 수 있는 등 각종 제약이 있지만 불법으로 석궁을 입수한 사람은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석궁을 쓸 수 있는 현실,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어서 법 쪽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 송환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밤 늦게 청구될 전망입니다. 4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176억 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있으면서 자신이 소유한 회사인 DS온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로 입주시켜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종전 문체부 차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히고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규철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변호인을 사임했습니다. 지난 2일 신 전 부회장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이 전 특검보는 사건을 맡는데 법적 문제는 없지만 도덕성 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검에 누를 끼칠 수 없어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6월 8일 법률방송 로어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